어디 가요? 이제 거제로 넘어가서 여러분 시원한 수 있고.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부부가 같이 하는 건 뭐야 또.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거. 여행을 못 가는데 우리 용한 거 아니야 짠게. 한산도 달밝을 밤에. 아 맞아. 여기 되게 외국 같다 근데. 그치? 진짜로 수국은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야. 와 여기 봐. 데이트를 하면 어떻게 여기 방송해. 데이트하고 벌고 여행하고 팔짱 끼고 밥 싸주고. 형님 그러면 형수님 모시고 나와주세요. 아니야 와이프는 당분간 못 나와. 왜 왜? 아니 나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커플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느낌을. 그런 아니 느낌. 박수 치잖아요 형님. 커플이라는 게 결혼하기 전에 커플이 결혼하고 누가 같이 다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왜 카드 한 장만 주냐고 나도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그렇지 싸워 싸워야 돼. 아니야 그렇지 싸워 싸워야 돼. 아니야 싸워. 커플이 아니 나도 할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이쪽이 하고 싶은 걸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이게 여행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좀 말씀이 죄송한데 네. 저기 부부시긴 한데 형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일방적으로 아직도 짝사랑 같은 거니까. 아니에요. 경환 씨 오늘 첫 만남인데 참 네. 좋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거제 왔어요. 통영에서 거제 오는 바로 이 맛 아닙니까? 투어 이제 시작됐고요. 거제 오면서 무조건 가야 되는 네, 여기 올라가시면 이제 보이는데 경안투어의 다섯 번째 픽은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바람의 언덕. 정상에 올라서면 가슴이 뻥 뚫리는 탁 트인 바다 전경이 한눈에 쏙. 인증샷 맛집으로 커플들의 인기 여행지 거대한 풍차를 배경으로 역대급 인생 사진을 남겨보세요. 와 여기는 섭지코지 같네. 아 그러게 작은 섭지코지 그죠? 네. 어. 와 좋다. 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어우. 어우. 장관이네요 진짜. 와 여기는 물 너무 깨끗 색깔 너무 투명하잖아. 우리나라 이런 곳이 있었나? 원래 이게 통영 거제가 밑에 이제 산호 이런 게 많아서 색깔들이 다양하고 이쁩니다. 통영과 거제의 바다는 좀 다른 바다랑 다른 것 같았어요. 바닷물이 더 좀 맑고 뭔가 물의 색깔이 이쁘다는 그런 느낌. 봐라 야, 야, 아, 야, 저 봐라. 이야, 아, 축하 오겨. 거의 약간 영화 속의 어떤 응? 한 장면 같았어요. 애기들이 그 정도 그 계단 딱딱딱딱 올라가서 그 넓은 데서 막 놀고 바다 보면 와 참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거 맞아요. 그쪽에서 풍차를 바라보는 또 아주 와. 또 이뻐요. 와 다르다. 너무 예쁘다. 야 이거 저 사진사 박씨 또 흔들린다. 예예. 예. 야 가자. 목표를 도착했다. 간다 간다 가자. 또 준호야 간다 박씨 간다. 하나 둘 가자. 하나 둘 여기 봐 하나 여기 봐. 오케이 좋습니다. 어 좋아. 또 인꼬 부부 있으니까요. 또 인꼬 부부 있으니까요. 마치 드라마처럼. 아니 아니 그 풍차를 들고 있는 이런 느낌을 한번 만드시죠. 아 이거 이제 경주에서 많이 본 건데 아 이거 너무 식상한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좋아 좋아. 준호야 준호야. 갔다. 됐어. 사파리 느낌 좀 났어? 예, 예, 좋았어, 좋았어. 웃는 거 봐, 소희 형 웃는 거 봐. 사진 진짜 잘 찍었어. 형, 진짜 사진 잘 찍네. 저기 저 두 분 부부 약간 저기 이제 뽀뽀하는 부부 약간 저기 이제 뽀뽀하는 느낌 좀. 우리 네. 평소에도 그렇게 부부 프로그램을 2년을 했어도 한 번 거기 제대로 뽀뽀한 적도 없어, 그렇지? 네. 왜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하는 척 하면 되겠다. 하는 척. 자, 드라마 나와주시고요. 드라마. 이렇게. 아, 그거. 되는 척.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우지 마세요. 누구야? 나와.
민호야 나와. 아 너 왜 그런 거야? 아이 저. 좋은 사람 만나든가 그러면. 입 입술이 안 닿았잖아. 붕차 안 나오잖아. 붕차 안 나오잖아. 아니 아직. 아니, 저기 22살 있어. 22살. 아니, 나는 달려가는데 가자. 아, 진짜 사진 잘 찍는다. 대형. 우와. 굉장히 고퀄의 그 사진사입니다. 고퀄리티. 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자, 장난삼아 이렇게 웃기려고 찍는 것 같은데. 감각적이에요. 마음에 들었어요. 오케이. 아까 플렉스한 그런 스팟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지금 저 준비한 게 있죠? 경한투어가 선택한 플렉스 스팟은 바다 위를 팡팡 신나는 질주 타임, 제트포트 체험, 숨 돌릴 틈 없는 역대급 드리프트로 소름이 쫙,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달리다 보면 만나는 해금강, 십자동굴 간통은 물론 좁은 약수동굴 진입까지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신이 주신 선물이네요. 바다 위에 달이 떴다, 유유자적 바다를 누비는 달 모양의 보트, 지루한 속력을 달래줄 사이다 댄스 타임, 꿀잼 액티비티로 거제도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세요. 네 명은 플렉스한 그 제트보트를 타고요. 그리고 세 분은 잔잔한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가성비 가빈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멋있다. 과연 다 재밌어 보인다. 저거 아니에요? 초록색. 뭐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여기 문배예요. 문. 달배 타고요. 자, 우리 네 분은 저기 보이는 바람의 제트보트. 아까 봤죠? 에스 짝짝짝 꺾이는 거. 네, 저거를 타고 가겠습니다. 저기 좋다고? 내 취향은 약간 이건데. 나 이건데. 아니, 내 취향은 이거야 지금.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 아, 임규진 표정 안 좋아요, 근데. 아, 근데 아니, 지금 아니, 상황이 지금 이거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그쵸? 아, 아까 막 엄청 왔다 갔다 하던데. 익스트림 안 좋아하세요? 아, 저는 놀이기구 완전 쥐약이요. 저는 뭔가를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거나 조금 위험해 보이고 걱정되는 것들을 별로 하질 않아요. 이 집착이 좀. 삶에 대한 집착이 그거. 오, 돌.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각자 나눠서 한번 타볼까요? 예예. 예. 예, 예. 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네, 재밌게 타보세요. 이따 봬요. 이따 뵙겠습니다. 아유. 손 안 잡아도요? 네, 괜찮습니다. 손 안 잡아도 알아서 잘해요. 오, 내 끝에. 괜찮아. 그냥 밟으세요. 네. 보면 임수한 거 잘 타세요? 나 완전 좋아해. 아, 저도 진짜 좋아해. 나는 진짜 막 기네스북에 나온 그런 거 다 타. 대단한데. 예? 아, 간다. 아, 좋다. 아니, 근데 저기는 되게 여유로워 보이긴 한다. 귀엽네. 오빠, 저기 가고 싶은 거 아니지, 지금? 아, 약간 부럽네. 여기다! 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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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자.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야, 이거 완전 파티다, 파티! 어, 이것도 보다 이게 더 나은데? 어, 이거 진짜 재밌네. 와, 대박이다, 대박. 야, 와, 이거 대박이야. 어설프게 버티 있느니? 어, 이게 나. 어설프게 버티 있느니 이게 나. 콜라라 나올 거. 야, 이거 타지 마, 다들 위험해. 안전하고. 예예예예 가라 임마. 오, 이게 오, 이거 빨리 잡자. 예예예예 가라 임마. 오, 이게 오, 이거 빨리 잡자. 최고. 야야야야 우리가.
배 근처 가지 말자. 배 근처 가지 말자. 이거 왜냐면 우리가 흔들려. 재밌겠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도 미국 프로야구에 가면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막 가는데 이게 얼마나 더 빨라질지, 얼마나 더 이게 정사가 질지 이런 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꽉 잡아. 오빠 얼굴 바닷물 너무 철썩철썩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때마다 보면 눈이 빡 있고. 야, 이거 못 받았네. 오, 야. 와, 와, 와. 야, 여기는 바다가 밑에로 보니까 시꺼멓다. 오, 상어 나오겠다. 잠깐만. 저 혹시 너무 그지 같나요?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지 같은데. 나 이마에서 소금 나와. 소금 안 나와? 나 이마에 소금 나오는데? 이거 근데 진짜 플렉스네. 어우, 손 아픈데? 예. 아, 둥글이 들어가요? 우와! 들어간대! 좁은 거 같은데? 들어가시죠! 와, 진짜 플렉스다, 이거.
진짜 예쁘다 여기. 와 십자. 아 십자가가 십자도 있어. 아 그러네 십자 모양이네. 아니 외국 그 어디를 다녔는데 이런 데 못 가본 것 같아. 웬일이야 여기 반지의자 온 것 같아. 와 여기 너무 멋있다. 와 되게 압도되는 느낌이야. 어 들어간다. 아 너무 예쁘다. 뭐가 펼쳐졌죠? 절경이. 아, 멋있다. 나는 정말 반지의 제왕 세트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 진짜 그런 느낌 처음이야. 그러니까 자연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확 압도당하는 느낌. 기분이 막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너무 좋아. 자연과 세월의 숭고함을 느끼는 시간이 잠깐이었지만 있었어요. 어떻게 딱 그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섬 사이에 공간이 있는지 그곳을 직접 들어가서 위에 하늘도 보고 이러니까 플렉스에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마음에 드는 플렉스였다. 자기 좋은데 많이 달리네. 촬영하면서 힘들다고 그러더니. 아 좀 짜긴 해도 네. 여기 진짜 와볼 만한 곳. 네. 와야겠네요 여기는. 문보트 탈 일이 아니네 지금. 아, 그러니까 여기서 클럽 음악 쓸 때가 아니에요. 이걸 봐야 지금. 너무 멋있잖아. 아 간다. 아 간다.